네, 영화 윤희의 연출을 맡은 윤여찬 감독입니다. 네. 윤희는 탈북자의 문제를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. 어떤 영화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. 윤희는 뭐 기존의 탈북자를 다룬 많은 그 영화들이 있었잖아요. 그 영화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. 저희는 탈북 과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영화는 아닙니다. 탈북자가 어려운 그 네 개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도망가고 탈북을 해서 그다음에 미얀마나 그다음에 라오스, 캄보디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네 개 이상의 국경을 넘습니다. 그 국경을 넘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다른 국경을 넘죠. 왜냐하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. 그 한국에서 어떤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. 그리고 가장 극적인 모멘트는 탈북자의 딸이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엄마 날 좀 구하러 와줘라는 멘트에서부터 영화가 시작합니다. 그래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탈북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. 탈북자들이 사실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온갖 험한 일들을 통해서 돈을 마련을 했는데 뺑소니 보험으로 이제 말하자면 누명을 쓰고 법정 투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네, 그러면 탈북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는 법정 스릴러로 봐도 괜찮을까요, 저희가? 네. 법정 스릴러보다는 법정 휴먼 드라마가 될 것 같고요. 네. 네,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적으로는 사실은 탈북자를 팔아서 영화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요. 요새 뭐 을의 세상이잖아요. 네. 탈북자가 아니어도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권의 어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연출가 입장에서 감독 입장에서 이 장면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가장 공을 들이셨다고 할까요? 가장 이 영화 전체를 한 장면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장면이 있으면 한번 말씀 설명해 주시죠. 저는 이제 그 일단 두만강 탈북 장면은 나름대로 저희 작품의 가장 몹신이고요. 네, 그 탈북 장면을 봐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은 최지연 씨의 감정신 연기들이 되게 많습니다. 네, 노래방이라든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는 장면들이 많아요. 저로서는 뭐 모든 작품을 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지만 최지연 씨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되게 그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법정신 역시 가장 큰 감동과 눈물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극장 앞에서 이제 나중에 1월 9일 개봉이신데요. 영화들 제목이랑 사진 딱 보고서 망설이실 관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마지막으로 권해주고 싶으신가요? 본인의 작품을. 일단 뭐 요새 대작 영화들 많잖아요. 저희는 뭐 독립영화고 그리고 이제 저예산으로 제작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 작품에 제가 승부를 거는 거는 영화는 영화의 힘으로 간다. 영화 속에 표현되어 있는 감정과 배우와 스태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영화로서 그 영화의 이야기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하겠고요. 거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거대한 어떤 포장과 특수 효과는 없습니다.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이라는 한 탈북자 출신의 한 한국 여자 아줌마 엄마가 자기 딸을 자기 가족을 찾아오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고난한 투쟁을 그리는 영화인 뭐 화려한 영화들을 보시다가 정말 나 자신을 그다음에 소외받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화를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